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보이는 팟캐스트를 녹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지금까지 음성만 녹음하다가 조금 더 비주얼, 시각적으로 좀 차트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좀 간간히 보이는 팟캐스트를 찍을 거고요. 옆에 있는 분 소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미국 주식 리치다의 오윤희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그림이 이게 우리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 그림이 거꾸로잖아요. 반전된 거잖아요. 네. 아, 헷갈립니다. 사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일단 저희가 앨범화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아, 좀 그 앨범화 올린 날 네. 네, 앨범화 올린 날 제가 테슬라하고 3D 시스템즈도 같이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같이. 근데,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음량이 음성이 약간 좀 되게 거북하다. 그날 네. 조금 마이크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몰랐는데. 네. 뭐 저는 뭐 저희 목소리가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목소리의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약간 기술적으로 예, 약간의 네.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제 2중 3중으로 준비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네. 제가 지난주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네. 테슬라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테슬라가 네. 뜨거웠죠. 상장 폐지를 한참 아니야. 네, 테슬라는 사실 이제 그 하기 전에 네. 우리 그 오윤희 과장이 직접 전기차를 본인 건 아니고 아버님이 이번에 사셔갖고 전기차를 이제 시승 뭐 이렇게 네, 타봤는데요. 네, 해봤나요? 네, 어땠어요? 일단 내연 기관과는 네.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아. 제로백이라고 하죠, 흔히 네. 100km까지 가는 그 속도 시간 그렇죠. 걸리는 시간 네. 굉장히 짧고요. 그야말로 좀 차를 모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할까요? 운전하는 맛. 운전하는 맛은 보통 기어 넣고 이런 게 운전하는 맛이죠. 기어는 없는데 네. 이게 밟으면 뒤로 싹 몰리면서 예전에 그 뭐랄까 슈퍼카 타본 적은 없지만 네, 그렇죠. 제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가속되는 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마디로 저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름차를 사려고 했는데 네, 네. 생각을 확 바뀌었어요. 아, 전기차를 네. 사야겠다. 그 이제 뭐 사실 이제 혁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인데 테슬라. 네, 테슬라죠. 근데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올 봄만 해도 네. 아 정말 죽을 썼어요. 그랬었죠. 네, 왜냐면 이제 뭐 모델 3에 대한 생산 차질, 그다음에 왠지 모르지만 모델 X 자율주행 모드에서 갑자기 운전자가 사고로 죽었단 말이죠. 잊을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겼죠. 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네. 이런 이따위 질문 하지 마라 나한테. 애널들한테. 예, 이런 멍텅구리 같은 질문, 이런 뭐 이상한 질문 하지 말라고 꼭 전화를 끊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사실 그 태국 요번에 그 소년들 구한 영국 다이버한테 소의 성화자가 아니냐라는 이상한 말을 또 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고 막말의 아이콘으로 사실 정락하면서 이게 미국의 유행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힘들었는데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어닝 때는 갑자기 사과 모드로 바뀌면서 급봉선 했죠. 네. 그냥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사과는 주가가 별로 사실 뭐 쫙 올라갈 수 있는데 진지버린 사과. 진심. 예, 지금부터 우리 오윤희 과장의 진심을 사과로 그냥 사과하고 진심을 사과의 차이점은? 예? 차이점이 뭐죠, 근데? 그냥 사과하고 진심을 사과의 차이점이 뭔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과, 어떤 겁니까? 그냥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 가치 있는 사과. 근데 사실 월가에서 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과다 하면서 그날 한 17%가 주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이 확 많아졌죠. 또 테슬라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실적은 사실 이번에 네. 사상 최고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적자죠? 네. 7억 1,700만 달러의 적자는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 말 한마디, 사과 한마디에 주가 올라갔고요. 말 한마디에 1,700만 달러. 네. 거기다가도 모질라서 이분이 네. 이분이 또 사실 이제 상장 폐지를 언급하시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보통 우리가 그냥 불현듯 생각할 때는 상장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서운 단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올라갔을까? 네, 상장 폐지라고 하면 안 되고 약간 언어 순환해서 비공개로 바꾼다 회사를 공개해서 비공개로. 네. 비공개로 해야지 지난번 뭐 그 애널리스트한테 막 했던 것처럼 그 불필요한 질문 받을 필요 없고 네. 불필요하게 간섭할 필요 없고 네. 받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공개할 필요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그거 뭐냐면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건 CEO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수가를 얘기한 겁니다. 가격을 예, $420 인수하겠다. 그 사상 최고의
적자를 이어간 회사가 돈이 있나요?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우디의 국부 펀드를 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부 펀드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사이 또 업데이트가 좀 돼가지고 예, 예. 뭐 안 한다 한다 말을 했다가 일단 제시한 그 테슬라의 머스크가 했던 이야기 그 가격을 국부 펀드가 바로 또 그 가격을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될지 안 될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400달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 420달러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지금 매수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조금 본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가장 그 피해를 본 선의 공매도를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이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선의로. 포지션이 예. 아니 사실 아니 선의 공매가 나쁜 겁니까 다? 아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 사실 내가 봤을 때 테슬라가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 동기에 지금 한 23억 달러에 달했던 그 아니 6억 달러에 달했던 적자가 2017년, 2016년 6억 달러, 17년에 네. 24억 달러가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올해도 좀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네. 이렇게 적자 돈을 못 버는 회사에 공매도 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약 한 28%의 지금 공매도 유통 지수에 네. 공매도 비중이 있거든요. 그 선의의 그 공매도 투자자 하신 분들이 이 뉴스를 딱 접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한 거 아닙니까? 일격을 맞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딱 일격을 맞아갖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사실 그래서 어떤 뭐 CEO가 이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트를 날리는 게 적당한 건지 적절한 건지 네. 사실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네. 원래. 근데 사실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 중에 네. 우리가 모델 3 주당 5,000대 약속했는데 네.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추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8월 달에는 네. 5,000대가 아니 6,000대까지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매출 일단 늘어나겠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봐야죠. 아, 그럼 말이고. 그러니까 아, 봐야. 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늘상 이제 오윤희 과장이나 저희나 실적을 보고 투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부합하려고 그러면 테슬라가 아니고 테슬라 할아버지가 와도 실적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내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를 매수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실적만 뭐, 보고 투자하기에는 매수하기 쉽죠. 그냥 뭐 매수 버튼 누르면 다 사진이 돈 있고 딱 주문 넣으면 사진이잖아요. 매수하는 게 쉬운데 네. 매수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약간 이제 좀 불편해지죠. 왜냐면 이제 네. 이거가 어떻게 될 건지 진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인지 사실 장기 부채가 지금 롱텀 데트라고 해서 네. 장기 부채가 지금 올해 들어서 원래 전년도에 한 25억 달러에 달했던 장기 부채가 올해 갑자기 100억 달러까지 치솟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도 지금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거든요. 아 테슬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혁신의 어떤 아이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왔던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향후 도래할 자율차 시장의 선도적인 어떤 그 위치를 인정합니다만, 네. 좀 돈을 좀 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네. 테슬라를 지금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 머스크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테슬라를 사도 될까요?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해봤자 1센트도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영향이 미비하죠. 1센트도 떨어져. 영향이 없죠, 아예. 그죠? 네. 근데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일각에서는 또 그 반대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진 뭐 이건 별거 아니다. 주가를 뭐 감히 말하기는 어렵다 싶을 정도로 많이 폄하하고 있지만 노무라 같이 또 아주 정말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별적으로 제가 그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모아놓고 제가 네. 상담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산 대수를 네. 주당 네. 5,000대, 6,000대를 맞추고 가는지 정말 그런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적자가 이번에 7억 1,700만 달러로 지금 또 적자를 갖고 사상 최고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네, 적자를. 네. 그걸 좀 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장기 부채가 좀 줄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테슬라는 그런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네. 관심을 갖자. 분명히 아까 우리 오윤희 과장 얘기했지만 아버님도 지금 전기차를 구입할 정도로 네. 그런 시대는 뭐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렇죠. 전기차 네, 중국은 이미 너무나 많이 확산돼 있고. 그렇죠.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등이잖아요. 대중차 중에서.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전기차 시대가 오긴 올 것 같고
일단 한번 타보면 네. 하이브리드 카하고 또 달라요. 뭐 순수한 100% 전기차를 타보면 확실히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나중에 한번 타서 이렇게 뭐 소음 같은 거 녹음해서 아, 네. 뭐 어떤 약간 기계 소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전 컴퓨터를 네. 켜면 데스크탑을 켜면 약간 그 팬 도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테슬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론 머스크를 혹은 테슬라를 폄하한다기보다는 갖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실적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워닝들을 갖고 얘기했을 때 네. 지금은 사자 팔자 얘기가 좀 모호한 시기고 아. 대려 이제 신규로 들어올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네.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편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